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업 준비랑 진행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쉬는 날도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가진 자기에 대한 열정, 책임감까지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푸는 법을 받아들이게 하고 스스로가 변화되게 만든다는 점에서 좀 경탄스러운 것 같아요. 질문을 할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이실 때 타협 없이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면에서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동영쌤 강의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에요. 무엇보다 동영쌤만의 자료 때문인데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토익이 출제가 됐는데 그 많은 모든 문제들을 그 자료를 기반으로 동영쌤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당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열 중에 아홉은 사실상 내가 이미 아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장점은 부교재의 높은 질이에요. 다른 학원들 교재들은 기출을 짜깁기 한 느낌이 강한데 선생님은 손수 고민해서 문제를 분류하고 또 배열한 느낌이 들었어요. DM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험 문법을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포인트들만 모여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기출로만. DM에 뭐 저를 비롯해 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 모두 열광했습니다. 그 DM은 정말 주옥이에요. 한승태 선생님의 수업의 핵심은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LC 비법을 단순화시켜서 한 달 내내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 스타일대로 푸는 게 몸에 배더라고요.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딱딱 풀고 헷갈리는 거 제끼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LC 만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승태 선생님의 파트 2 자료는 저에게 마른 땅의 단비 같은 자료였어요. 물론 그 많은 자료들을 매일매일 해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반복과 제공해주신 자료를 휴대폰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 내용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늘 듣고 다녔습니다. 파트 2가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면서 파트 3나 파트 4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것이 제가 나중에 LC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입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들릴까? 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쉐도잉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했고 정말 놀란 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제일 힘들어하던 파트 4 부분이 잘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쾌감을 느꼈죠. 빡센 해커스완을 통해서 단기간에 성적을 받지 못했으면 아마 남들처럼 토익이랑 취업 준비를 힘겹게 병행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미리 토익 성적을 받아 놓으니까 어학 성적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편입 준비를 하면서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준비생들에 비해 준비 기간이 극히 짧았고 실무 위주로 일을 하다가 편입을 준비하게 되어서 기본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커스에서 저의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차근차근 실력을 늘리기 위해 단계별로 수강을 하였고 결국 제가 원하는 대학에 편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승태, 김동영 선생님의 빡센 해커스반은 저에게 성공 보증 수표인 것 같아요. 해커스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남들 쫓아서 아 토익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지지부진하게 공부할 때는 강남에 누구나 다 알만한 학원 다 다녀봤는데 정신 차리고 아 진짜 이제 토익을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학원을 선택할 때는 결국 해커스로 오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해커스에서 토익을 했다라고만 저에게 기억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모두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경험과 추억을 남겨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해커스에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감사한 기억이죠. 점수 잡는 hackers.